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네. 조그맣게 직원 몇명 데리고 제조업을 하는 데인데요. 그 현관문 만드는 회사인데, 예. 그 박람회를 나갔는데 박람회 오셔갖고 그분이 이제 모델을 선정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가라, 저 갖다 제작 시공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예. 우리 영업사원이 이제 결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제해달라고 그랬다고 법으로 받아가라 그래갖고요. 지금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속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저희 영업사원이 나보고 좀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네. 해도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만 직원한테 모를 얘기 못 들었냐면 전화를 막 그냥 말씀을 그냥 막 심하게 하면서 끊고서 그다음부터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또 사모님은 또 전화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결제를 해주라 그러는데도 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다고 관여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막 어떻게 말을 못 붙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이 그 남편 성격을 그렇게 아시면은 결제를 우선 해주고 마무리를 해라 그랬더니만 알았다 그러더니 그분도 전화를 지금 안 받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잘 전화하셨고요. 이게 또 사람 네. 간의 믿음으로 또 이렇게 구두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신 네. 경우인데 금액을 지금 청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자, 송혜미 네.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박람회에서 오셔서 이제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계약서는 네. 혹시 쓰셨나요? 계약서 썼죠. 세금도 끊고, 저희는 회사 세금 안 끊으면 납품을 네. 안 해요. 그런데 끊고 계약서에는 이 시공 날짜 끝나고 나서 바로 2일 있다가 결제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많은 돈을 안 내야 397만 원인데 100만 원은 이제 입금을 하고 계약금으로 네. 그 나머지 많은 돈 같으면 제가 법으로 하라니까 법으로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요 소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97만 원인데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박람회가 5달 전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쓴 네. 날짜는 언제세요? 8월 달이에요. 8월이요? 아, 예, 그러면 작년 8월, 예. 계약서 쓰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시공 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약서에는 뭐 시공하시고 시공 후 1, 2일 안에는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계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받으신 건가요? 계약서 아니요, 쓰고? 통장으로 받죠. 통장으로? 그럼 예. 계좌이체 하신 분 이름은 누구예요? 그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 그분 그분? 이름이에요. 계약서도 그분 이름으로 쓰셨고요? 남자분? 그렇죠. 예. 계약서는 그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장 이름을 쓰고 직원이 이제 이제 쓰고 이름은 이제 그 이종덕 회장을 이름을 쓰고 직원이 이제 대필을 한 거죠. 대리인으로 직원이 작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럼 뭐 대리인이라는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뭐 그러한 관련 직원이 대리인이다 이런 부분을 뭐 받으셨나요? 서류로? 아, 전화를 하니까 저도 그래 저도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다 하면서 막 거래처에서 여러 군데 막 그런 거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냥 거기 대리로 해달라 해서 대리를 했던 것뿐인데 이 회장님 이러니까 자기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서 그분도 전화를 지금 안 받아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 공사는 다안 끝났대. 우리 직원이 그러는데 공사는 다안 끝났는데 이제 결제가 너무 우리도 요즘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인건비 사업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여기 회의 때마다 이제 왜 그거 빨리 가서 현장 가서 피켓 들고라도 서 있어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주 상담자분, 강성인가 봐요. 그러면 전화하셨을 때그 회장이라는 분이 못 준다는 이유가 직원한테 대리를 시킨 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가 있다는 아니. 건가요? 법으로 받아가라고요. 아, 그럼 어떤 사유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 나는 그래서 돈을 못 내가, 주겠으니 법으로 받아가라. 우리 직원이 뭘 잘못을 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그 입장을 모르고 우리 입장만 이제 직원 얘기만 들은 거니까 그랬더니 말 꺼내기도 전에 네. 법으로 받아가래요. 그리고 끊고 나서 전화를 지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 전화를 신문을 보다가 전화번호 알아갖고 전화 한번 드렸던 거거든요. 답답해서. 네, 일단은 소액이시기는 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금전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이러한 분쟁이 계속 있는 상황이시라면 지급 명령이나 소재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자 간의 임의로 강제성을 가지고 돈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용 증명은 혹시 발송해 보셨나요? 전화 말고 금액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이 요즘은 이제 내용 증명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예, 이런 게 몇 군데 돼서 내용 증명 보냈는데 내용 증명이 반송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는 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회사가 이때 오보산업이라고. 네. 오보산업이 있는데 글로 내용 증명을 보낼까 법인 업체라서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이제 뭐 14일 이내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 답신을 달라. 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건지 회신을 달라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선 내용 증명을 발송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회신이 없다거나 반송이 된다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급 명령이나 소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거나 아니면은 지금 직원이 대리권 없이 이걸 계약을 했다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측에서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가 없었음을 이제 업체 분이시니까 증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대리권 부분이 문제라면 그분이 대리권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소명을 하셔가지고 우리 측에서는 직원이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시공을 갔을 때 뭐 그 현장에 회장분이 계셨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계약 직원이 이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셔서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짧아요. 3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친 때,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네, 시공을 완료하신 작년 8월을 기산점으로 3년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3년 안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네, 일단은 전화를 받고 대화가 돼야 잘못한 우리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해도 들어보지도 않고 법대로 봐라. 우리 직원한테도 법대로 받아가라. 그래서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공사가 끝나고 완료 확인까지 받았어요. 그 소장한테. 그랬는데 수금해달라 그랬다고 법대로 받아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 완료 도장 받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임의적으로 하실 수는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나 답답하실지 정말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연락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